네, 간밤에 나온 글로벌 뉴스 네 가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며 거래 마감했습니다. 변동성 지수는 5%가 넘게 빠졌는데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먼저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파월 연준 의장은 필요하면 금리를 더 인상할 것이다라는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인플레이션이 현재 고용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고 이를 고착화를 막는데 필요한 조처를 적극적으로 해나갈 것이다라는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또 오미크론에 대해서는 경제 단기적인 영향을 줄 뿐이다라는 발언을 이어갔는데요. 여기에 더불어서 다른 지역 연준 의원들도 3월에 금리를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 모두 다 찬성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조기 양적 긴축론에 대한 이야기까지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뉴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IB 측에서 이 글로벌 IB들이 카지노주에 대한 투자 의견을 일제히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또 간밤에 JP 모건 측에서는 라스베가스 샌즈에 대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했는데요. 목표 주가도 마찬가지로 $48 선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2021년의 수익률이 좋진 않았지만 2022년에는 반등을 이어갈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중요한 포인트가 한 가지 있습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 이후에 여행 조치가 완화가 되고 될 수도 있고 이에 따라서 중국 쪽의 카지노 산업이 살아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에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 함께 살펴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하지만 뱅크 오브 아메리카 측에서는 어제만 하더라도 라스베가스 샌즈에 대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오고 있다라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뉴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방크 측에서 AMD에 대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데이터 센터에 주목해야 한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고요. AMD의 목표 주가를 $155 선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일단 강력한 클라우드 수요로 2022년에 AMD의 실적은 크게 성장할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 제시가 됐습니다. 하지만 인텔의 투자 의견은 오히려 하향 조정했는데요. 이 AMD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점유율 상승을 고려할 때 가장 매력적이다라면서 특히나 메타 플랫폼 안에서의 AMD의 점유율에 조금 더 주목을 해봐야 한다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뉴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전기차 관련 종목들 살펴보고 갈 텐데요. 리비안 어제만 하더라도 주가가 급락세를 보였는데 오늘 다시 한번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큰 폭으로 반등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특히나 리비안 같은 경우에 최근에 좀 노이즈가 있었습니다. CCO가 사임한다라는 소식과 함께 주가가 좀 큰 폭으로 떨어진 바 있습니다. 그런데 간밤에 레드번 측에서 이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와 같은 아주 좋은 기회를 가지고 있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고요. 매수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올해 4만 대의 차량 인도가 예상된다라는 긍정적인 수치들까지 함께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가지 뉴스 살펴보고 왔습니다.